저는 이 텍스처 브러쉬로 만든 수채화지의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리고 싶은 사진을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싶은 사이즈로 변경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이즈 변경을 하셨다면 레이어에 가셔서 이렇게 곱하기로 설정해 놨던 레이어를 복제를 3번 해주세요. 그리고 메뉴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스케치. 두 번째는 가시. 세 번째는 선인장. 네 번째는 꽃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다중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름은 기초라고 해줄게요. 메뉴에 있는 삽입한 이미지 레이어를 스케치 레이어 아래로 오게 해주시고요. N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해주시고 연하게 해준 다음에 스케치 레이어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서예 스크립트 붓으로 할 건데 스크립트 브러쉬를 복제하셔서 복제한 브러쉬로 들어가서 일반에 여기 크기 제한의 최소값을 0.1로 낮춰주시고요. 이 불투명도 제한의 최소값을 최대로 바꿔줄게요. 이 붓으로 스케치를 할 건데 여기 붓 사이즈는 한 32%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불투명도는 최대로 해주실게요. 이렇게 다 하셨다면 레이어에 스케치 레이어 눈을 잠깐 꺼주시고요. 꽃이라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꽃을 외곽을 한번 따줘 볼게요. 지금처럼 꽃은 바로 브러쉬로 잎사귀 하나하나 한 번에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스케치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색 채우기까지 다 하셨다면 조정에 색채도 밝기를 선택하셔서 밝기를 제일 밝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에 가셔서 여기 선인장이라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방금과 똑같이 작업해주세요. 레이어에 가시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M을 선택해서 보통으로 바꿔 주실게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는 한 20% 정도로 해서 가시를 그려 줄게요. 선이 너무 구불구불하다면 유연성을 최대로 올려서 해주실게요.
다 하셨다면 레이어에 가셔서 원본 사진을 선택하시고 변형 툴로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얘는 색을 추출할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다가 너무 크지 않게 놔줄게요. 그리고 레이어에 다시 가셔서 이 레이어를 이 종이 레이어 위로 올려줄게요. 왜냐면 색 추출을 할 때 이렇게 위에 있어야지 색 추출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지우개로 그리지 않는 부분은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레이어에 다시 가셔서 지금 이 기초라는 그룹과 종이라는 이 브러쉬 텍스처 그룹 사이에다가 레이어를 3개 추가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N을 눌러서 다 곱하기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아래랑 똑같이 가시 선인장 꽃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선인장부터 색칠을 할 건데요. 여기 기초에 있는 선인장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말풍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선인장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브러쉬는 다운받은 하드번이라는 브러쉬로 색칠해 줄 건데 이 다운받은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지금 원본이 색이 연하니까 다시 레이어 가셔서 원본 사진의 불투명도를 높여줄 거고요. 아래 스케치라는 레이어의 눈을 좀 켜줄게요. 그리고 M을 눌러서 약간 연하게 바꿔줄게요. 지금 좀 겹쳤으니까 이 원본 사진을 그리고 다시 레이어 가셔서 여기 선인장이라는 레이어를 한번 선택하시면 여기 말풍선이 생기면서 선택이라고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있는 선인장 레이어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원본 사진에서 손을 꾹 누르면 색이 추출이 되거든요. 여기서 좀 밝은 색으로 추출을 해주시고 칠해줄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여기 튀어나온 이 가시 있는 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어둡고 오른쪽은 밝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식으로 좀 명암을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문지르기 툴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문지르기 툴도 하드번이라는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는 크게 하고 불투명도는 70%로 해서 이렇게 색과 색의 어색한 경계면을 살살살살 문질러 줄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명암을 넣었다면 여기 사진을 봤을 때 이쪽은 좀 노란색도 느껴지고 여기는 초록초록하기도 하고 이 어두운 데는 제가 가상색으로 한색 계열을 살짝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브러쉬에 가셔서 지금 이 하드번이라는 브러쉬로 칠하고 있는데 얘를 복제를 하셔서 복제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일반의 크기 제한의 최소값을 최대로 올려줄게요. 브러쉬가 좀 작아서 키워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하셨다면 가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에 가셔서 여기 기초에 있는 가시를 한번 더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위쪽에 있는 가시 레이어를 선택해 주셔서 브러쉬를 선택해서 가시의 색깔을 밝은 색을 추출을 해줄게요. 그리고 칠해주세요. 불투명도를 좀 올려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선인장이랑 겹쳐서 가시가 칠해져 있는데 이걸 지울 수 있거든요. 레이어 가셔서 여기 선인장 칠한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세요. 다시 가시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가시 컬러로 칠해주세요. 네, 이렇게 가시를 다 그리셨다면 이제 꽃만 그리면 되는데요. 여기 꽃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를 두 개만 더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꽃에다가 꽃을 보시면 지금 요 한 덩이가 있잖아요. 요 한 덩이를 그려줄 건데 스케치 눈을 켜시고 얘겠죠? 얘를 좀 그려줄게요. 브러쉬는 하드번, 원래 하드번 브러쉬로 그려줄게요. 대략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 꽃에, 이 두 번째 꽃 레이어에 이쪽 덩어리랑 이쪽 덩어리를 그려줄게요. 세 번째 꽃에 이쪽 부분을 마저 그려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꽃을 선택해서 말풍선의 선택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 꽃 레이어를 선택해서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도 선택해서 지워줄게요. 두 번째 꽃을 선택해서 선택을 눌러주고 첫 번째 꽃에서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세 번째 꽃을 선택하시고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를 꺼보시면 이렇게 덩어리가 구분이 좀 되거든요. 약간 이상한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여기를 이제 문질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지르기를 할 때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문질러셔야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다 하셨다면 세 개의 그린 레이어를 합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문지르기로 약간 지금 이런 어색한 경계면을 풀어줄게요.
네, 이렇게 다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가시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여기를 가시를 살려야 하니까 가시를 살리려면 가시를 칠한 거를 선택해서 여기 꽃이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가시 있는 부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꽃이 살고 가시가 덮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꽃을 선택을 해서 칠한 가시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죠? 꽃이랑 겹쳐진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꽃의 대를 안 칠했는데 꽃 대도 색칠을 좀 해줄게요. 여기 꽃을 선택을 하시고 꽃 레이어에다가 색칠을 해줄게요. 얘를 선택해서 여기 겹쳐진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이렇게 다 그리셨다면 지금 여기 잘 보시면 꽃과 선인장 사이라든지 선인장과 가시 사이가 어색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번져줄 건데 그러려면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색칠한 레이어 세 개를 이렇게 병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얘와 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이를 문질러 줄 수 있거든요. 병합을 했으니까 문질러 줘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질러 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 점을 그려줄게요. 레이어에 지금 칠한 레이어 위쪽으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브러쉬는 다운받은 이 워터컬러 브러쉬 중에 이 아래쪽에 스프레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프레드를 선택해서 브러쉬 사이즈는 한 2% 정도, 불투명은 최고로 해서 색은 흰색으로 점을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점을 다 찍어주셨다면 여기 가시에 삐져들어간 점들을 지워줄 건데요.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가시라는 이 기초 안에 있는 가시라는 레이어를 클릭해서 말풍선의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점을 그렸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개로 이 삐져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깨끗하게 점이 지워져요. 다 했다면 레이어에 가셔서 점을 그린 레이어와 이 선인장 레이어를 병합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외곽이 너무 딱딱하니까 한 번씩 외곽을 이렇게 문질러서 번진 느낌을 줄 거고요. 그림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에 가셔서 이 색칠한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외곽을 약간 문질러서 뿌옇게 해줄게요. 네, 이렇게 그림자까지 다 했는데요. 원본 사진 눈을 한번 꺼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인장에 색감을 좀 바꿀 수도 있으시거든요. 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색조 채도 밝기 들어가시면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을 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원래 이랬다면 약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채도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조절하셔서 좀 바꾸셔도 되고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색상 균형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색감 느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곡선에 가시면 콘트라스트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랬던 그림이 조금 더 밝고 어둡기가 명확해지죠. 이렇게 색상 조정까지 다 했다면 레이어 하나를 이거 위에다가 추가해서 저번에 만들었던 도장 스탬프로 한번 사인을 찍어볼까요? 변형 툴로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수채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